10번이니까 꼭 풀어야 되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실수 T입니다. 양수조에 대해서 직선이 있고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T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울기에 들어가 있고 Y축 절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차 함수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직선과 그 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A하고 B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AB의 길이를 T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은 얼마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점 AB는 이 직선과 2차 함수를 갖다가 놓은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쪽에 모아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요 A와 B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인데요.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수평거리 제곱에다가 수직거리를 제곱해가지고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수평거리는 이제 베타 빼기 알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해주면 되고요. 수직거리가 문제입니다. 수직거리는 요 A하고 B의 좌표를 이제 여기다가 알파하고 또 베타를 대입해서 AB의 좌표를 구해가지고 빼서 구하면 되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기울어진 직선의 이 수직거리를 계산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요. 그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수평거리를 구해서 기울기를 알면 기울기를 곱하면 됩니다. 원래 기울기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이거에다가 기울기 곱하면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거리는 T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곱한 겁니다. 수직거리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이걸 제곱하죠. 그러면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고요. 여기에는 1이 있고 여기 T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구하면 AB를 다 T로 나타낸 게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절대값 A분의 판별식 루트 D죠. 이 절대값 A는 이 최고차항 계수인데 1이니까 쓰라만 하고 루트에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요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4A이시니까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4가 공통이니까 밖으로 2로 나오고요. 나머지 T제곱에 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B가 다 결정돼요. 그리고 T제곱이고요. 요것은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상수는 앞으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T제곱이니까 T를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루트로 들어갈 때는 T제곱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는 1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는 T제곱분의 2가 되죠. 요거는 T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1이 됩니다. 그리고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건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극한은 2가 되는 거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그 기울어진 직선의 그 거리를 구할 때 수평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만 수직거리는 그 수평거리의 기울기를 곱한 거다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두 근의 차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최근 1, 2년치 고3 전공 모의고사와 수능을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하루 집중해서 들으면 기본 3점 유형부터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는 4점 유형까지 출제 경영과 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